하드? 하드 빠따죠. 당연히 하드죠. 코일이다, 코일. 레어 코일. 블록락 점프와 총을 쏠수 있어요. 저장하세요. 아, 모아서 쏠 수도 있네. 스패너 상호작용은 아직 안 되나보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죠? 벽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에임 보정이 되는군. 이것도 뭐 숨겨진 지형 이런 것도 있으려나? 임프로비움. 모아서 쏘고 나면은 일정 시간 공격이 안 되네요. 흑영량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마리오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센스 있으시구요. 뭐야, 여긴? 갑자기? 뜬금없이? 딱히 모아서 쏘는 게 도움이 안 되나? 어, 아니. 네, 모르면 맞아야지. 아야야야야. 뜬금없구만. 정체가 뭐냐?
약간 소닉 마리오 같기도 하고. 아까 그 세모난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였을까? 기어서 갈수 있다. 검은 건안 깨지는데 나중에 아이템 같은 거 먹으면 깰수 있겠죠? 이거 모아서 쏘는 게 약간 조금만 모아도 이게 아 조금만 모아도 적에 나가서 약간 불편하네요. 임프로비움을 입수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임프로비움을 모아야 될것 같긴 해. 모아서 쏘는 거는 많이 모으면 세지나? 메탈리움을 입수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이 어디야? 오른쪽인가 봐. 통로가 봉쇄됩니다. 벌써 막혔다, 어떡하지? 스턴건. 저 동그란 거랑 상호작용을 해야 될 것. 돌아온 모양이군. 나는 에이전트 블랙. 이쪽은 내 파트너 에이전트인 화이트다. 로빈, 17살. 직업은 없다. 트수다, 트수. 폴로는 사망. 정비공의 딸이 렌치를 손에 넣은 모양이야. 거짓말쟁이. 소문 다 들었어. 폴로의 죽음은 와이어에 감겨 일어난 불행한 사고로 처리되어 있어. 문제는 폴로가 딸에게 무엇을 남겼냐는 거야. 만약 네가 기계를 고쳐줬더라면 어땠을까? 그 말엔 수많은 천벌이 내려졌어. 원인이 네게 있는 건 아닐까? 사기꾼 자식. 개인 창업은 죄야. 그래? 그분께선 비밀을 소화하지 않아. 정식 정비공만 아이보리를 만들 수 있어.
조화를 바라신다, 로빈. 아무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어. 보물찾기 할 기분은 아닌데. 수리 요청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 녀석을 찾았다는군. 가자, 파이트. 로빈은 도구와 함께 여기에 남겨두지. 렌치를 입수했다. 이게 그건가? 유품? 이런 식이구나. 크고 아름다운 렌치, 임프로비움을 입수했다. 이 게임은 자동 저장을 지원을 안 하나? 렌치로도 좁힐 수 있겠지. 이건 안 되네요. 가당군님 반갑습니다. 렌치로 또 뺏기는 게임입니다.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라고? 밟을 수 있네. 어쩌라고? 아, 민수님 반갑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것도 뭐 아이템을 입수해야 진행이 가능한 곳인가? 일단 여기서 물러서도록 하지. 이것이 끝일 거라 생각하지 마라. 오른쪽 길이 맞는 길인가 봐. 용? 용? 이런 액션도 있네.
마리오 같기도 하고.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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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뭔가 튕겨낼 수 있다는 뜻인가? 때릴 수 있다는 건가? 그냥 뭐 때릴 수 있어 이런 뜻인가? 크롬 캐스트요? 뭔 버튼이지? 티비 같은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갈 수 없는 곳이네. 그게 뭐야? 이 노루가 열쇠 갖고 있다는 뜻인가? 아직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거 투성이구만. 내 체력 오버스턴.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리라. 아, 헤드셋 끼니까 왼쪽 오른쪽 소리가 막 밖에서 들려. 내 방송은 스테레오로 선출되나? 자연 그대를 거부하자. 테크니움을 입수했다. 뭐 하는 건지 한번 볼까? 도구. 그냥 저 이상한 거. 이 게임의 설명충이 좀 필요해. 17구역.
설명 중의 중요성. 아! 아니 너 원래 그렇게 멀리 안 뛰었잖아. 쟤는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무시하면 되나? 저거는 못 잡는 건가? 열쇠 있으니까 위로 다시 올라가면 되겠죠. 저장. 그래픽도 색채가 너무 세서 살짝 눈 아프다. 윤, 알고 싶은 게 있나? 설명충 나왔다. 조직은 생명의 근원을 공유하고 있지. 우리와 신을 잇는 존재가 있고, 제1도시는 선벌이 내려지지 않아. 행성의 형태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어. 사도들. 필요한 원료, 그게 아이보리지. 허가 없이 아이보리를 다루는 일은 죄악이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배터리뿐이야. 너 밀 수도 없네. 하하하하하, 소문은 익히 들었다. 내 알바 아니야.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뭘 쳐다봐. 또잉, 또잉, 또잉. 또잉또잉. 건강해 보이네. 다행이야. 또 오빠가 불렀어? 엘로는 아직 안 왔어. 3일 전 돌아올 예정이었거든. 위험한 일을 하고 있군.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하는 게 어때? 안녕하세요. 이 양반이 정비공인가? 엘로. 과학부 케미코 컴퍼니.
레지스탕스를 결성하기로 했어. 다른 에너지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어. 커스텀 파츠 작업대를 빌려줄게. 작고 편리한 보너스 부품을 말합니다. 제작할 수 있어요. 보물 상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부서지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부서집니다. 아이보리 스퀘어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한번 피할 수 있다. 렌치 공격력이 상승한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메트로베니아라고 하나? 돌아다니면서 좁히는 게임입니다. 아이보리 연료가 가격이 너무 올랐어. 추워 죽을 거야. 다리 쪼개진 지 제법 오래됐네. 8번 하우스는 철거됐어. 죄를 저지른 자에겐 천벌이 내려지지. 제1도시에 살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안드레스 씨는 기도하고 있어. 그래픽은 발랄한데 세계관은 별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밝은 세계관이 아니네. 그저 버섯이 많이 나는 곳을 찾고 있었던 것뿐인데 천벌이 내려졌어. 동굴 지도를 나누어 줬지만 기도할 거야. 왜 뭐야? 짠. 수제 렌치 없지? 너희 집에 이런 거 없지? 신성 모독이다. 정비공이 아니면 저걸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봐라, 부럽지. 오직 정비공만이 렌치를 쓸수 있다. 엘로 돌아왔네요. 바로 또 나가봐야 해. 아이보리 교환권을 사도에게 가져다 줄래? 저거는 설명 볼 수가 없구나. 설명 읽어 보려고 했는데.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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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보리 전지 이거 누구한테 주라고 했지? 주인공은 정비공이 아닙니다. 저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 열쇠 먹어야 여기 이거 열 수 있는데 위에 나가는 길 같은 게 있나? 나중에 처벌 받으려나? 아니면 저게 다 구라일 수도 있죠. 그냥 힘으로 통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저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위에서 내려 찍어야 돼. 아, 이걸 치울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아직은 이거 못 치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뭘 해야 여기를 지나가는데? 내가 퀘스트를 뭐 좀 빼먹었나 보다. 아이보리 전지를 뭐 어디다가 주라고 했지? 여기구나. 조직에서 그렇게 중요한 임무야? 왜 또 로빈을 부른 거야? 집이 망가졌잖아. 이제 로빈을 부르는 건 위험해. 천벌에서 도망칠 수 없어. 세금을 내는 것조차 힘들어. 다른 일을 찾아보면 안 될까? 어! 걸렸다. 드디어 잡았다. 엘로, 너도. 반역행위다. 집에서 천벌을 받게 될 거다. 로열은 어디 갔지? 크롬님의 캠프에 간 모양입니다.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안 돼. 유치장에 넣고 엘로는 그분께 맡기지. 더러운 도적과 같이 노도록 해. 엘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엘로 이제 저거 맞겠네. 세 명이요. 여기에 임명 받은 애들만
기계를 다루고 올수 있어요. 엘로는 저렇게 천벌받고 끝난 거야? 노란 와이어가 열쇠. 으아. 씨앗은 다 떨어졌고, 렌치는 어디다 쓰는 거야? 너 정비공이지? 여기 써봤자 죽을 뿐이야. 나가자. 나는 해적, 미나야. 탄환이 들어있어. 샷건. 소총이구나. 동료가 생겼어. 뭐 어디다가 쓰는 거야 이건 또. 그냥 밟고 올라가라는 건가? 여러 사람이 의견의 소리가 들려. 여길 기어서 지나갈 생각이라면 조용히 움직여야 했어. 저거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무슨 대사 나올까? 반복이겠지? 아이코노클라스트. 다리 쪼개졌군. 이봐, 이거나 먹어라. 탈옥범들. 하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튼튼해? 잠깐만.
피 얼마 없어. 와니, 아이 정말, 야 죽었는데 왜 공격을 하냐? 뒤질래? 야 저거! 아니 체력 회복을 해야 되는데. 파티원이 위에서 죽이잖아. 도움 안 되는 거. 아니 왜 안.. 으.. 렌치 약해요. 좀 가까이 왔을 때 죽이면 안 될까? 파티원 놈아, 너 때문에 피를 못 먹잖아. 저 트롤 저거. 지금도 딜을 하는 건가? 아 그러네. 3일천원 희망하십니다. 괜찮은 콤비인걸. 계속 가자. 스쿠터가 있어. 아 진짜 저 검은 돌은 언제 깰 수 있는 거야? 날 잊은 모양이군. 어머님을 위해. 오늘은 선행을 했어. 쟤 블랙 아니냐? 왜 아저씨, 아니! 모임? 에, 전개 진짜 뜬금없네. 개 뜬금없다, 진짜. 샤드웨이 스트랜드.
케미코 컨트라에 대해 알고 있겠지? 남을 돕는 거 무지무지 좋아하거든. 길이 없는지 찾아봐. 오른쪽 동굴에 있을게. 해적이랑 헤어졌는데? 저장은 못하네요. 아니 근데 게임 진짜 전개 빠르네. 샌드! 급전개 진짜. 와 샌드. 저거 선장 아저씨는 왜 나온 거야 대체? 메탈리움. 선장 아저씨 나온 이유 좀. 저 쪼매난 것들 때문에. 얘들은 왜 안 죽어요? 주인공이 약해요. 해보스. 아, 이건 또 왜 안 죽어? 직관성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더센총 먹으면은 그때는 쟤들 잡을 수 있나? 아, 뭐 어쩌라고. 으악! 치우고 싶어. 이거 체력 차는 건가? 어허. 개꿀. 저거 뭐야? 저거 포켓몬 아니야? 아이, 뭐야 또. 저거를 튕겨내란 얘기야? 그렇구나. 물뿌리개로 물 뿌리면 된다. 요즘에 포켓몬, 닌텐도도 모바일 진출하고 그러더만. 오오, 맞는 줄 알았네. 생각처럼 그렇게 피탄 탄성이 넓진 않네. 캔보뇨? 그냥 조금 좋아하는 정도? 막 그렇게 관심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포닥. 저거 EV 피카츄 10만원 정도 하더만 패키지가. 내가 잘못 봤나? 그거 이상한 몬스터 볼 추가된 버전이. 저는 스위치 없어요. 스위치 살까? 어디로 가야 되지? 밑에 있는 렌치를 돌려서 저걸 위로 올리는 것까진 맞는 것 같은데. 킹캣몬. 12월에 대나투 나와요? 으아. 스위치 살까? 몬스터볼 없으면은 좀 불편한가요? 몬스터볼 포함한 패키지가 10만원 정도 하더만. 용. 응? 오른쪽에서 내려가는 거구나. 네, 뭐 포켓몬스터야 시리즈 전통으로 똑같은 게임 포켓몬 몇 마리 빼가지고 다르게 발매하잖아요. 맨날 두 가지 버전으로 내놔가지고 포켓몬 몇 마리 못 먹게 해놓고. 네, 명분이야 뭐 다른 사람들 그거 포켓몬 서로 교환하라고 그래놨다지만은. 지들도 이제 모바일 진출할 거면은 좀 적당히 하지. 그래도 뭐 스위치 컨트롤러는 잘 만든 것 같지만. 하긴 뭐 무조건 나쁘게 볼 수만도 없지. 으아으. 이거 내가 건너갈 수 있나? 안 되네. 이거 타야 되는구나. 아, 이거는 PC입니다. 그러고 보니 슬더스도 스위치네. 제가 알기로 슬더스 스위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컨트롤러로 이렇게 카드 낼 수 있으려나? 재밌겠다. 계속 이러고 있으란 거야? 작전 지휘권을 쥐고 있는 건 크롬 장군이라고 하던데.
에이전트 그레이가 죽었다더라고. 커크 이제 왔군. 커크가 아닌데 뭘 하는 거지? 사실 남자입니다. 남의 선택이 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커크 대신 우리 좀 도와주겠어? 싫은데요. 명령이다, 하하. 젠장. 명령이라니. 이제 두명 남기는 했네요. 아직 두명 모자란 것이다. 화학약품 정리를 해야 돼. 저 삼각 모양이야. 너트를 돌려서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것뿐이야. 한번 상자를 들면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가니까. 그래, 맞아. 절대로 동그라미와 삼각을 섞으면 안 돼. 하지 말라면 하고 싶잖아. 섞어. 에잉. 아이고,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7302님 일개 구독 감사합니다. 말안 들어. 쿠쿠이님 일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익명의 산타클로스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아, 이모티콘 뭐 넣지? 뭐 아무 일도 없는데? 한번더 틀려볼까? 틀려봤자 그냥 다시 하는 건가요? 말 듣기 싫어. 아, 다시 하는구나, 그냥. 그냥 터지고 끝이네. 위로 올릴 수만 있고 내릴 수가 없어요. 어려운데 이거. 아씨. 아니, 개빠르네 저거. 이젠 충분하겠지. 롤러 폭탄을 입수했다.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장비 안 가져가? 쉽게 폭발하니까 다루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뭘 먹으면 그렇게 잘 다루게 되는 거지? 아, 이거 있으면은 저 검은 돌 같은 거 부술 수 있는 거 아닐까? 뭐야? 왜 갑자기 컷신이 나와? 네, 개뜬금 없네 진짜 이 게임.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 야망을 저지하는 내용이지.
단결의 힘을 믿어. 모든 단결이란 파국을 맞든 변화한다고 말하지. 단결을 믿지 않는다는 건가? 이데올로기의 불일치는 악의 근본이 되기만 할 뿐 아닌가? 바람이 부는데 공기가 필요하다고 믿는가? 말뿐인 결론에 매달리지 말고 경험부터 더 쌓는 게 어떤가? 날 봐, 마지막 기회야. 주인공의 마음은 읽는 법도 알 수 없는 책 속에 갇혀 있어. 서로 이해할 수 없겠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싸움도 없을 텐데 말이지. 진짜 맥락 없는 게임이야. 장군님 말씀을 절대 이해 못한다니까요. 허튼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장군님. 에이전트에게 무슨 메시지가 왔지? 크롬 장군을 데려와. 대륙은 아닌 것 같습니다.